예. 네, 그 다음에 자 68페이지 잠깐 볼게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서요. 거기 디귿을 하나 좀 체킹하세요. 자, 디귿의 공법 행위란 말이죠. 민법 107조는 성질상 사인의 공법 행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만다 바란다 해서 여기 박스 가로 안에 공무원이란 말 있을 거예요. 공무원의 뭐죠? 사직서는 사법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공법행위예요. 자,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사법이기 때문에 공법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그건 사법행위죠. 그거는 이제 107조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공무원 사직과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을 뭐 할 것?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6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판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 바로 그게 이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뭐 내는 것? 사직서 내는 것.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뭐 내는 것? 사직서 내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왼쪽에다가 사법행위, 사립대학교 조교수는 사표 내는 게 무슨 행위? 사법행위. 한번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조를 잘 관리하시면 관련된 주문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 조에 국한돼서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왜 민법이 어려운지 아시죠? 문제가 나오면 그게 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분쟁이 생기면 다 똑같은 기준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유형에 따라서 이게 딱 사례가 나오면 아 이게 107조 문제인지 아 이게 108조 문제인지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자꾸 제목을 보라는 얘기야. 합격하고 싶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벌써 다 까먹었어. 합격하고 싶 진짜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요 이 책 민법 맨 앞에 있는 목차를 매일 한 번씩 쓰란 말이야. 뭐 쓰듯이 정성 들여서 이렇게 딱 한번 써보란 말이야. 목차 1편 총치 또 절까지 쓰려니까 힘들지. 네? 그러면 장이라도 편하고 뭐만 장이라도 목차를 한 번씩 딱딱 써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게 되면 어느 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날이 있을 거야. 이번 시험 뭐 하고 싶으면 혹시 한 달 뒤에 목차 쓴 것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 아니 먼저 정성을 보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상응한 걸 드릴 테니까 몇 월 며칠 딱 써가지고 딱 이렇게 목차 한 달 뒤에 한번 걷어볼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며칠까지? 아니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3월 30일에 한번 볼게요. 내가 목차를 매일 한번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 자유야 뭐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안 써도 상관없어. 근데 뭐 하고 싶으면 써내세요. 자 108조 갑니다. 무슨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 그죠? 108조는 조문이 간단하죠? 둘이 뭐 했다? 짰다. 짰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의의 볼까요? 의 상대방과 통정 합의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 다른 말로 뭐죠?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 단독 허위 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단독 허위표시가 통정 허위표시이다. 즉 표의자가 상대방 양해했죠? 짰다는 얘기죠. 합의하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슨 표시? 그러니까 허위표시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야? 짜고 했다, 그런 뜻이야. 자, 우측에 2번에 1번 은닉행위 별표.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지문이 뭐냐면 증여 의사 숨기고 매매를 가장한 경우, 가로묶으세요. 뭐를 숨기고? 자,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응?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야. 증여를 단독행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순수하신 분들이야. 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살면서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주면 뭐야? 고마운 거야. 어? 근데 증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선의로 예뻐서 이렇게 뭘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상대방한테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나 그지도 아닌데 날 마치 그지처럼 취급하는, 이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 별사람이 많아서 나는 좋은 의미로서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뭐예요? 곡해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좋은 의미인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말년에 가서 자꾸 뭐 받았다. 뇌물 때문에 나가잖아. 왜? 누가 공짜로 줄 때는, 그거 받을 때는 뭔가 대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여는 무슨 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이에요. 살면서 증여를 주로 합니까? 증여를 주로 받습니까? 주로 하죠.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네? 그걸 내리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랑? 위로 사랑은 없어. 나중에 대가 바라면 안 됩니다. 자, 증여 의사를 뭐하고? 숨기고 매매를 뭐 했다? 가자. 그럼 거기까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뻐서 아파트를 하나 주려는데 증여를 하면 좋은데, 증여해서 우리 등기가, 이게 등급에 증여가 기재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등기할 때는 취득 원인이 기재가 되죠. 그러면 세금 맞잖아. 아무래도 세금, 증여 쓰는 세금 말 세금이 얻어 맞을 거 아니야?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등기에다가 뭐라고 기재하면, 매매 산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매매로 등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뭐야 적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 사람 자꾸 머리를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등기보다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증여를 뭐하고? 숨기고 매매로 가자. 그 숨긴다는 얘기 갖다가 은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여는 뭐다? 은닉행위다 하고, 이 매매는 무슨 행위다? 가장 행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돼 있죠. 이렇게 뭐를 숨기고?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했죠. 등기했죠. 질문할게요. 이 등기는 유효한 겁니까? 없을 묻자 무효입니까? 응? 이게 유효 무효에 따라서 뒤 얘기가 달라져. 이 등기가 뭐라 판단되면? 유효라 판단되죠. 그러면 뒷사람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 보호 받아 못 받아? 아까 뭐라고? 시험 볼 때 방편 이루고 시험 문제 풀어야 돼. 앞선에 뭐 하면? 유효로서 뭐 받으면? 보호 받으면 뒷사람은 뭐 묻지 않고
갈 거야. 근데 이 가장 매매로서 이것이 만약에 뭐라면 무효라고 한다면은 달라지잖아. 몇 조에 따라서 108조 통정 허위표 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됐잖아. 그럼 누구만 보호받아? 이렇게 보호받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방패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앞사람 뭐하면 유로써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몇 조는 또 잊으셔야 돼. 107조는 있고 이제 무슨 세계에 들어온 거야? 108조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증여 숨기고 매매했을 때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디? 이걸 이제 물권법에서 뭐라 그러죠? 증여인데 에?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했다. 이렇게 나와. 물권법에서. 뭐인데? 증여인데 매매로 해서 등기했다. 이때 뭐라고 판례가 나오느냐? 어차피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이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죠? 아, 그럼 유효가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뭐야? 뒷사람은? 아니, 뒷사람은? 뭐 선이고 악이고 그냥 같이 다 물러가는 말이야. 그게 뭐다? 방패.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이제 증여는 무슨 행위고 은닉 매매는 뭐다? 가장. 그래서 증여는 유효로 보시고요. 그 매매 자체는 뭐로 본다? 무효. 은닉 행위 조심하시고요. 자 밑에 요건 있네요. 1. 뭐가 있을 것? 2. 의사표시가 뭐 하지 않을 것? 일치하지 않을 것. 3.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자, 2번, 3번이 허위표시죠. 아까 단독 허위표시 요건 기억하면 기억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가 있을 것. 합의 짰을 것. 그게 별표. 그럼 아까 단독 허위표시 요건에다가 둘이 뭐 했어요? 짰어요. 그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게 통정의 표시 요건이야. 아까 페이지랑 비교해봐. 아까 몇 페이지? 또 앞페이지? 65페이지? 거기 4개지, 4개. 예? 근데 69페이지는? 5개죠? 다 제목이 똑같은데, 하나가 쏙 들어왔어. 뭐? 둘이 뭐 했다? 짰다. 자 넘겨보세요. 뭐 나중에 뭐 대출 이런 거 전부 다 판례는 어느 순간 다 정리될 거고요. 효과 보세요. 허위표시 당사자 간의 효과 무효. 자기들끼리는 항상 뭐다? 무효. 왜? 상대방의 표의자 불일치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느냐. 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판단 기준 이렇게 하면 돼요. 불법이다. 반대말은 불법 아니다 이런 말 있어. 이때 좀 힘들면 기준 몇 조? 103조, 104조야. 그러니까 103, 104조에 해당하면 뭐고? 몇 조, 몇 조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조문이 몇 조야? 108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불법 아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여기서 이제 746조죠?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쪽은 적용이 되지만 이쪽은 적용이 안 돼.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나온단 말이야. 계속 불법 원인 급여 나올 때마다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몇 조 몇 조?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일때만 무슨 급여가 되고 불법 원인 급여가 되고 그 밖에 다른 조문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러면
107조도 불법 원인 급여 아니고요. 108조도 무슨 급여가 아니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109조도 불법 원인 급여 아니고 110조도 불법 원인 급여 아닙니다. 즉 의사 표시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니다. 의사 능력 없다. 행위 능력 없다. 전부 다 무슨 급여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니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 다 뭐가 아니야. 몇 조만 보시면 103조하고 몇 조?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요. 이 판단 기준을 자꾸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8조 짜고 했지만은 무슨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자, 디귿 하나 더 볼게요. 채권자 무슨 과? 취소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자, A가 채권자. 갑이 채무자야.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이제 강제집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갑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뭐 하는 거야? 빼돌리는 거야.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넘어갔지만 이게 진짜 매매는 아니잖아. 무슨 매매야? 가장 매매야.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이 재산을 뭐해서 뭐 하려고 지금? 자, A는 지금 포크를 들고 있어요. 뭐 들고요? 포크로 뭐 찍어서? 채무자 재산을 이렇게 퍽 찍어서 뭐야? 이거 살 사람? 해서 자신의 채권을 뭐 하려고? 회수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포크 들고 하면서 뭐야? 잠시 했다가 보니까 뭐야? 이거 어디로 가버렸어? 올라가 본 거야. 근데 냄새가 나지? 급하게 빼돌린 냄새가 나. 그러면 채권자는 가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당사자 분쟁이 생기면요, 길거리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 법원은 뭐 제기하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다. 어? 그 채권자가 뭐야? 채권자 취소권을 갖다가 법원에 던지는 거야. 채권자 무슨 권? 이걸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에? 이걸 뭐 해달라고 이렇게 원인지 시켜달라 그런 얘기야. 그럼 법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형 됐다 한다면은 이거 재산을 다시 뭐하라? 아니 원인치 하라 라는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걸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법원에다 무슨 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게 무효이니까 가능한 거죠. 얘가 등기돼가지고 또 병한테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 넘어갔을 때 병이 뭐라면? 선일 때는요 이렇게 보호막을 세워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아까 포크로 이 얘는 뭐 할 수 있지만 콕 찍을 수 있지만 얘는 이게 안 찍혀 이게.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을한테 행사할 수는 있어도 건너간 누구한테는? 선의의 병한테는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귿 채권자 취소권 허위표시 위한 가장행위가 채권자 취소권 요건을 갖추면 허위표시한 채무자의 제3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누구?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무효인 을한테 공격할 수 있지 선의 병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사자 간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2번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2번의 기억 무슨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응? 자, 상대적 무효의 반대말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보세요. 자, 상대적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상대적 무효 반대말은 뭐다? 자, 이들은 다른 게 아니고 갑과 을의 계약이 모일 때
무효가 될 때. 예? 똑같아요. 여기도 갑과 을의 계약이 뭐가 될 때? 무효가 될 때. 건너간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악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뭐이거나 뭐일 때? 선의가 악일 때, 선의는 보호막이 들어가는데, 즉 무효를 뭐할 수 없어.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만 주장해?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느낌이 옵니까? 절대적 무효는 뭘까요? 선이 악이 있죠? 그럼 무효 가지고 누구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러면 지금 제 3자가 막 선이 악이 막 여러 개 섞여 있어. 이때 상대적 무효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악인은 밟지만 누구는? 선 못 밟고 조심해서 건너가야 돼. 근데 절대적 무효는 뭐야? 막 밟고 지나가는 거야. 뭐 묻지 않고. 그게 무슨 무효? 근데 조문에서 의사 표시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프린트물 보시면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 전부 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대신 107조는 전항 무효 무효, 109조 110조는 전항의 취소 취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107, 108조는 상대적 무효 쓰지마. 109조 110조는 뭐예요? 아니지. 상대적 취소. 그러니까 책 안의 내용은 조문을 갖다가 조문 다른 게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조문은 그대로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목을 계속 달아주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것도 107조 108조 그렇게 기억하지 말란 말이야. 전부 다 소속이 어디야? 소속이 어디야? 의사표시잖아. 그러면 어디 있는 것들은, 의사표시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상대죠. 응? 아니 좀 마지막에 전부 다 선이 제 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절대적은 어떻게 하냐? 의사표시 아닌 당사자 목적은 절대적. 당사자 목적은 절대적. 의사표시는 상대적.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쉽게 써먹을 수 있다. 에? 그래서 제가 효력요건 자꾸 연습하라는 거야. 당사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있죠. 응? 거기 있는 거 절대적이에요. 목적 확가 적타 있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죠. 전부 다 뭐라고요? 절대적. 근데 어디 것만? 왜 상대적이야? 좀 봤잖아 지금. 107조 마지막 항들을 보라고. 선이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은 그냥 뭐로 기억하세요? 기준 의사표시. 그렇게 치고 나가야지 조문 하나 가지고 끙끙끙끙 대지 말란 말이야. 뭐하고 뭐의 기준? 절대적과 뭐요? 상대적. 기준은 뭐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날 딱 보고 그거였네. 그래서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보호를 받지만, 선의는 보호받지만, 악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됐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딱.
이제 71페이지에 니은 선의 의미 및 입증 책임. 선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허위표심을 제3자가 뭐요? 알지 못하는 것. 제3자 선의는 뭐됨으로? 추정됨으로. 가로묶으세요. 제3자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 하기를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자,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좋은 겁니다. 자, 추정되면 입증 면제. 쓰세요. 네 글자, 오른쪽에다 뭐요? 맨 오른쪽에다가 추정되면, 밑에다가 입증 면제.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기. 뭐가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아니, 스스로 입증.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러면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는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면제받죠? 그러면 입증 책임은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넘어간다는 뜻. 다음, 두 번째 거,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가의 여부. 제3자는 모이면 충분하고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추가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선이, 유과실, 무과실 다 뭐가 된다? 보호된다. 쓰지 마세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108조 2항 보세요. 108조 2항 전항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제3자는 선의만 달랑 충분 맞을까 틀릴까? 아니, 조문에 뭐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3자는 뭐만 있으면 돼?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선의의 과실 유무는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의 무과실도 보호를 받고 선의 유과실도 전부 다 뭐 된다? 보호된다는 뜻이야. 뭐만 있으니까. 아까는 뭐 있었는데 뭐 헷갈리지? 그건 아까는 107조 2랑 얘기한 거고, 어? 지금 몇 조 얘기하고 있는 거야? 108조 2항을 두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을 건너간 병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의미를 기억해야 되겠지. 이건 누구 거쳐 오는 거야 지금? 어? 지금 갑, 을 거쳐서 누구까지 온 거야? 병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병은 뭐만 있으면 돼? 과실 있다 없다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가세요. 리을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선의 제3자가 스스로 보호받을 뜻이 없을 때는 그러한 보호를 뭐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허위표시 무효를 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뭐하다? 무방하다. 자, 선의 제3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이제가 모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지금 갑, 을, 병까지 왔지. 을은 돈 받고 먹튀 했지. 그럼 갑은 누구한테 와서? 병한테 와서 뭐를 주장할 수가 없어? 모임으로. 문 밖에서, 그죠? 근데 이 갑이
그러면 주장하시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병, 선의병 있잖아. 창문 밖에서 밤새도록 뭐라는 줄 아세요? 무현대, 무현대, 무현대. 밤새도록 궁시렁, 궁시렁 되고 있어. 뭐라고? 박수,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야. 무현대, 무현대. 그러면 이 선의병이 갑자기 오늘 문을 열고서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래. 아유, 지겨워 죽겠어. 그래. 무효다, 무효. 그래. 아유, 인정해줄게. 가져가, 가져가. 어, 지겨워.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뭐 할 수 없는데, 안에서는 바깥을 향해서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다시 프린트물에 107조 2항 다 끝에 똑같아 안 똑같아?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있죠? 다 똑같잖아 지금. 그러면 107조 108조 전항이 무효가 됐을 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주장할 수 없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문 열고서 뭐야? 그래 가져와 인정할게 하는 것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야. 다음 71페이지의 3번 맨 밑에 거 전득자에 대한 효력. 선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 보호 문제. 그러면 보는 순간 뭐 느낌이 들어? 이거 읽을게요. 한편 제3자가 모인 경우 선의인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모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모한다. 맨 끝에 무슨 법칙? 뭐라고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저는 이제 방패 법칙 표현을 해요. 그냥 이게 엄폐물의 법칙이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뭐야 그냥 방패 생각하시면 돼. 이거죠 이거. 그러면 지금 선의 병이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 혹시 이 뒷산에 모일 수도 있어 정의. 그 뭐한다? 보호 받는다. 그 뭐라고요? 방패. 자 지금 71페이지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다른 건 안 하고요 이렇게 돼 있죠. 선이 제 3자에 놓고 박스 돼 있어요. 조금 진하게 놨지. 칼라 프린트면 제가 빨간색으로 뽑았을 텐데 쓰지 마. 그냥 딱 보시고 해석하는 거야.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무조건 유리 해석. 뭐라고요? 무조건 유리 해석하시라 그런 얘기야. 첫 번째 선이 있죠. 제3자 있죠. 지금 이거는 다 똑같이 107조 이야기든 108조 이야기든 109조든 110조든 전부 다 마지막 말이 뭐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 했잖아. 그럼 첫 번째 선이 추정되는 게 유리해요 불리한 거야. 자 추정되면 아까 뭐라고 추정되면 입증 면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할 테니까 처음에만 어색한 거야. 그러면 입증 면제죠. 그럼 입증 누가 하는 거야? 이 문 밖에서 아니라고 떠드는 자 넘어가는 거야. 추정 네모요. 그럼 어제 입증 면제. 추정 못 받으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추정 되죠? 그럼 입증 면제지? 다음 이 사람의 선의 유가실 무가실 다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뭐라고 했어? 선의만 충분.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자, 이 사람이 병이죠? 선이죠? 정이 악이야? 부어 받아 못 받아? 이거 방패. 다음, 바깥에서는 무효를 뭐 할 수 없다. 근데 밤새 궁시렁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문 열고서 그래 아이고 징계하면서 가져가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네 가지가 있죠. 예? 선이 뭐가 되고요? 추정. 선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응용을 할게. 자, 프린트물에 107조를 보세요. 프린트물 107조 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 1항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말 있죠. 효력이 있다.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의만 가지면 충분하지 선의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맞을까 틀릴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107조 1항을 얘기하고 있어. 원칙은 뭐죠? 조문에 이렇게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고 됐지? 언제 무효지? 악이 또는 유가실이죠. 제가 방금 좀 뭐라고 물었다? 뭐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만 있으면 충분하지 선의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언제 유효가 됩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선의 그 다음 또한 무과실 이렇게 됐죠?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물어야지. 왜? 뭐만 가지고 안 돼. 뭐까지 끌고 와야 돼. 아니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선의 3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옮겨갔잖아 몇 조로. 107조 1항에 효력이 있으려면 뭐만 가지고 안 되고 뭐까지? 그러니까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면 틀리지. 물어야지. 무과실까지 와야지 유효가 되지. 잊어버리시고 병으로 갑니다. 누구한테 간다? 이쪽입니다. 자, 이쪽에서 병이 뭐이면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 못 받아? 병은 선이면 보호가 되죠. 질문할게요. 이게 무효일 때 병은 선이만 있으면 되지 선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맞죠? 이 사람 뭐만 있으면 돼. 그럼 다시 물을게.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만 달랑 충분. 선의만 가지고 안 되잖아. 플러스 뭐까지? 무과실까지 와야 되겠지. 근데 이게 무효야. 건너왔어. 병이 선의만 보호받지. 질문 들어가. 선의만 있으면 충분. 맞죠? 뭐 물을 필요 없어.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보호받잖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이거는 어디만 얘기하는가? 이거는 1항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전부 다 몇 항? 2항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107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몇 조? 108조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건 제가 몇 조 얘기한 거야? 이거는 108조 2항을 얘기했지. 근데 이야기는 107조 1항도 똑같단 말이야. 문장 구조가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전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선이는 뭐 되고 추정되고 과실 유무 물을 필요가 없고 선 예병 악의 정 방패 바깥 주장할 수 없고 안에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추출을 하란 말이야. 이게 맞는 거야 틀릴 때는 아 그때 선의 제3자는 방패를 씌워주고서 뭐라고 그랬더라? 유리하게 뭐한다? 해석한다는 말을 했었지? 그걸 가지면 답을 쓸 때 뭔가 뭐야? 나름대로 찍을 수 있는 나름대로 원칙이 생겨 안 생겨? 생겼죠? 그런데 요거 하자마자 제가 몇 조로 달려왔어 지금? 107조. 에? 그러니까 107조 지금 2항을 보지 마시고 1항만 보라는 얘기야. 몇 항? 거기 효력이 있다는 말 있잖아. 어떻게 완성시켜? 선의만 가지고 안 되잖아. 선의 또한 무과실까지 끌고 와야지 효력 있다는 말이 완성된다. 그러면 선의 과실 유무를 물어야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 107조 2항으로 들어가면 제3자는 못 뺄 게 없으니 그러니까 그냥 부호막 치고 선의 추정 선의 유과실 무과실 선의 병 악의 정 바깥에 주장할 수 없고 안에 주장할 수 있는 거 똑같잖아 지금. 자 프린트물에 색깔 드셔서 107조 선의 제3자 색깔 칠하시고 108조 2항 선의 제3자 색깔 칠하시고 109조 2항 선의 제3자 색깔 칠하시고 110조 3항 선의 제3자 색깔 칠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맨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 똑같단 말이야. 내 말은 똑같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107조 가서 찔끔 108조 찔끔 109조 찔끔 찔끔 하다가 나중에 뭐야 같은 얘기인데 힘들지만 전체 놓고서 같은 거라고 인식하는 것하고 계속 헤맬 필요 뭐 있냔 말이야. 키워드는 몇 조예요 지금? 107조 기준이 아니고 선이 뭐다? 제3자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어떻게 느낌을 가지라? 유리하게 뭐한다? 해석한다. 누구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야? 상대적인 것이라는 얘기야. 107, 108은 무효, 무효죠. 그러니까 허위표시는 고장 생기면 무효야. 허위표시 아닌 것들은 취소야. 그죠? 그러니까 107, 108은 무효, 무효니까 상대적 무효. 109, 110조는 상대적 취소. 조문이 둘들이 딱딱딱딱 맞잖아 지금. 어? 107, 108은 뭐고 상대적 무효고 109, 110조는 그 나중에 이제 절대적 나오면 떨지 마시고 의사표시 안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이었으니까 어? 예, 일단 모르겠다. 나머지 것들은 뭔지 모르지만 나오면 뭐야? 까짓 거. 아니 모르면 그렇게도 하라고. 그게 항상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시험 볼 때는 틀릴 일이 없어. 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퉁 치고 나가면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죠? 그래서 어느 영역을 정확히 딱 영역을 표시해 놓으면요 나머지 것은 그것 때문에 저절로 이해가 돼. 자 원시적 불능이 나왔어. 무효야. 어?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왜? 그렇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뭐가 아니니까? 미성년자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절대적 취소야 상대적 취소야? 뭘 근거로? 그렇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야.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왜? 의사표시 뭐야? 내게 얘기해봐 빨리.
누가 백칠 구하래. 누가 채목을 얘기하러 채목을. 단독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뭐 그런 거요. 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왜? 이중 매매가 무효입니다. 적극 무효입니다.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왜요? 어, 그거 알았다. 대단한 거 하는 거야. 뭐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뒤 넘겨가 보세요. 그것만, 그 의도만 제대로 아시면요. 정리하기 굉장히 편해요. 134페이지 가세요. 맨 꼭대기에 절대적 무효 뭐 있어요? 상대적 무효 나왔어. 어? 상대적 무효가 뭐야? 의사표시야. 거기 나와 있잖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통정의 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나왔죠? 그에 의사 무능력 강행법규 위반된 거 반사회질서.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보통 이제 강행 그렇게 하지. 보통 그냥 절대적 뭐뭐뭐뭐뭐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그것만 아심 받아적고 가서 아심히 외우고 있지. 그 얼마나 힘들어. 기준이 뭐야? 응. 무슨 표시잖아요. 다음 취소도 한번 가볼게요. 뭐야? 자, 143페이지 가보세요. 소급적 무효라는 타이틀이 있어. 4번에 1번.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의 효과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이지만 절대적이지만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보다. 아까 기준이 있었잖아. 뭐 의사 표시인 것은 상대적, 의사 표시 아닌 건 절대적. 여러분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지요. 근데 책은 여기도 절무 상무, 여기도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또 저기 조문 가면 또 상대적 무효, 저기 가면 또 상대적 다 쪼개놨어. 기준 나머지 거 가면 되는 거. 대신 큰 기준이 있으려면 전체가 항상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제목 됐죠? 근데 그래놓고 이제 사례 문제 들어가면 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별개 문제야. 일단 그것만 기준 잡으면 돼. 그래서 요거 박스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유리하게 무조건 해석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차고 사경 한번 나갈게요.